자,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6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멕시칸 핵주먹님 여전히 언제나 오셨고, 준우님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다운이 오늘도 먹쥬, 코로하는 작곡님, 예잉, 도밍최,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열혈 팬이 한 분인데요. 예, 준우님 매니저가 되셨는데 똑바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이상하게 좀 몇 명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오늘 과제는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는. 에? 로그인 하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우리 아프리카 TV는 늘 건강하게 좀 둘 수 있도록. 자, 앞에 지금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 과제 보내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니 한 네 사람이 갑자기 확 보냈는데,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용음악 계획서도 같이 보내달라고 토요일날 한 번 더 보자고 내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두 사람이 보냈고, 두 사람은 아예 무용음악 계획서만 보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그지? 내가 원래 뜻하는 대로 레슨이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돼서 토요일 레슨이 즐겁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협조가 없으면 힘들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시간적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레슨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되게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내가 무리를 해서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뭐 시스템도 그렇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협조를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건 너네도 알 거야. 혼자 이렇게 뭔가 떠든다라는 게. 자, 그래서 오늘은 앞에 지금 한 여섯 사람 지금 보낸 과제를 빠르게 좀 훑어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Q&A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평소에 뭐 큐베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질문사항들을 좀 올려주면 팁, 꿀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팁, 팁들을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평소 때 나도 지금 이게 이제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누구한테는 이걸 얘기를 해줬고 누구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건 좀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 좀 하면 좋겠고,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지금 새로 음색 정리를 좀 했는데 한 1테라 가량 되는 음색을 새로 받았고, 이게 아마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쭉쭉 계속
쌓일 것 같긴 해. 그리고 좀 별로다 싶은 음색들은 또 이제 그냥 하드디스크 쪽으로 보내고 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좀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안 쓰는 음색들을 SSD에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거든. SSD는 조금 이제 속도가 빠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 빠른 쪽에 있는 것들은 자주 쓰는 음색들을 넣어놓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오늘 얘기를 할까 해. 자, 먼저 예은이 곡을 한번 봅시다. 또 새로운 곡인데, 늘 하여간에 새로운 곡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네. 근데 코드가 늘 없어. 내가 뭘 쳐줄라 해도, 화음이랑 이런 것들을 레슨을 해줄라 해도 코드가 없으면 뭐 아무 짝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뭐 남자 노래인가 본데, 남자 노래라 하더라도 낮은 음자리표에 그리진 않아 절대로. 송인 경우에 낮은 음자리표에 노래를 그리지는 않아. 네, 오늘 텐션이 높을 이유가 없잖아. 여기에 자꾸 따레띠, 여기 지금 내추럴 돼 있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스트링의 지금 멜로디잖아, 그지? 스트링의 멜로디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자꾸 소리가 나는데, 근데 악보에는 지금 없지? 따리라 따리라래 이렇게 돼 있거든. 다시 들어볼까?
괜찮네. 대신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를 표기하는 경우는 뭐 일단 없다. 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단 한 옥타브 위로 이조해서 한 옥타브 위로 그리는 셈이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의 밑에 시도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남자 베이스 음역 살아 있다는 건 무얼까? 결국 끝은 정해진 죽음인데. F 마이너네. 디르딘. 근데 지금 느낌은 앞에 정말 좋거든. 아주 좋은데 이런 느낌 진짜 되게 좋지. 진지하고 이 가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그죠? 살아의 느낌이 되게 좋거든. 이런 경우에 아프다트 못 갖춘 마디로 있다는 건 무얼까? 결국 끝은 정해진 죽음인데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순 없을 것 걸까 없는 걸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두려움. 옛날에 이제 쌤이 어떤 그 선생님들한테 가르침 받을 때에는 이 가사를 이렇게 멜로디에다 붙이는 거는 엄청나게 혼났어. 예를 들면은 강박의 려가 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웃다트로 가도 뭐 그렇다 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두려움. 이게 이제 원래는 맞는 거지. 두려움. 그래야 두려움이 들리거든. 몰랐을 두려움. 그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졌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몰랐을 두려움 이렇게 가사가 막 만들어지게 된 거는 번안 뮤지컬들, 그러니까 가사를 번역해서 외국 뮤지컬들을 들어올 때는 마구 그냥 막 그렇게 자수만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넣다 보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생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말의 재미를 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 부분은 뭐 나쁘진 않아. 몰랐을 두려움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면 되거든. 못 갖춘 말이더라도 두려움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느낌이 확 오니까 그나마 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거 가지고도 되게 조금 많이 그러면서 제일 안 좋은 예로 우리가 드는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지. 그냥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에는 되게 어긋난다는 얘기인 셈이지. 동해물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멜로디가 위로 올라가는 멜로디인데 첫 박이 동이란 말이야. 근데 꼭못 갖춘 말이 같지. 우리가 부를 때는 동해물과 이렇게 꼭 느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멜로디가 되게 좀 하여간 좋지 않은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우리 강의 들을 때나 이럴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 또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치자면은 이런 것들 마디 정리를 조금만 더 알아보기 쉽게 해주면 좋다. 전달할 때도 반드시 그래야 되고 여기는 지금 마디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는 너무 또 뚝 떨어져 있지. 이런 것들 조금만 조심해 주면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이렇게 좀 땡길 거 땡기고 이렇게 해줘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 코드는 반드시 붙여줄 것. 코드는 반드시 붙여줄 것. 그러니까 밑에 피아노 반주까지 다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닌데 코드는 반드시 붙여줘야 돼. 그게 반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사람이 이게 멜로디만 있는 것은 음악이 아니거든. 알잖아. 우리는 그거 다 배웠잖아. 그지? 멜로디만 있는 건 음악이 아니야. 음악은 화음과 멜로디가 합쳐져서 음악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보를 만들 때는 뭐 어쨌든 길을 쓰고 코드 표기는 해가면서 곡을 쓸 때 할 수 있도록 해. 여기 지금 F 마이너 6 증화음이고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요거 앞에 사라하고 뒤에 갈수록 이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뮤지컬에서는 좀 이렇게 똑같이 한 절을 반복하는 걸 이제는 잘 안 해. 최근에 옛날에는 가요 스타일로 되게 많이 했거든. 뮤지컬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요즘에는 이거랑 비슷한데 완전히 조금 다르게 좀 업돼 있는 느낌이나 가사의 어떤 느낌의 발전에 맞춰가지고 하지 식상하다는 거지. 이미 똑같은 거 한번 반복할 때 반복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식상해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업 뮤지컬에서 요즘 반복을 안 한다. 똑같은 반복을. 특히 이제 첫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도 뒤에 여기 사비도 괜찮고 그래 이제 나는 사라져가는 고통의 예술가 이 반복할 때도 또 뭔가 다르게 조금 느낌 다르게 조금 확실하게 다르게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깔끔하다. 근데 곡이 이상하게 뭐 어디 펼쳐져 있는 부분 없이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든 것 같아. 화음이 이상하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오케이. 굿. 그다음에 원준이하고 다운이는 중간곡 계획. 그래.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야지. 짝짝짝짝짝. 온준이 가을밤 가을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곡을 써보자. 낮에는 조금 더운 듯 하면서도 밤에는 참 시원한 가을밤을 떠올려봤다. 뭔가 쓸쓸한 분위기부터
생각난다. 아, 예쁜 단풍. 은행잎, 높은 하늘, 시원한 바람 등 청량한 느낌도 든다. 참 낭만적이야. 낭만꾼인데 아주. 진짜 곡 소재치고는 진짜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어. 가을밤 달이 비추는 강가에서 춤을 추는 상상을 해보았다. 이런 신비한 느낌을 담아내고 싶다. 오케이, 좋아. 뭐 근데 우리 통학과사님 근데 시놉시스는 이런데 지금 은준이가 지금 그 사용하는 요소라고 해온 게 인상주의 음악 또 있고 그 다음에 드뷔시가 좋아했던 음악이 인도의 가물란이라는 데 착안을 해서 가물란 음악 인도네시아에 인도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다 인도 아니다.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 알지? 그 얘기를 해줘야겠네. 이거 콘탁 너네 알잖아. 이 콘탁에 쭉 저 밑에 타악기군 네, 내려가면 여기 가물란이라는 악기가 있어. 발레네즈 가물란. 이거 가물란 악기 콘서트 피치도 있고 오리지널 피치도 있네. 콘서트 피치라는 거는 C조 그러니까 아니 440Hz 피치들이 도리파솔라시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리지널 피치는 원래 가물란 악기가 가지고 있는 피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조성 음악에 사용하려면 콘서트 피치 로 돼 있는 거라 해야겠지, 그지? 캐틀공, 뭐 이게 다 진 같은 그런 악기들이야. 진 같은 악기들 가지고 땡땡땡땡 이렇게 음색을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인데 한번 들어볼까? 요게 가물란 소리거든. 요게 조그만한 이제 조그만한 종 같은 것들이야.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런 소리도 있고 캐틀공도 있다. 이거는 큰 엎어놓고 이렇게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뭐 음색이 몇 개 되지는 않는데 그런 악기들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꽤나 이제 정보를 보고 연구를 해놨어. 인도네시아 음계들 슬렌드로 음계, 펠로그 음계 뭐 이런 것들이 있대. 그래서 넓은 음정, 좁은 음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 콘서트 피치가 아닌 오리지널 피치를 악기를 가지고 오면은 아마 이 음계로 돼 있는 그 소리들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 유금음계 뭐 이런 거 아주 뭐 소재로서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추가된 건데 스토리보드.
좌우로 왔다 갔다 양발 교차하며 계속. 원준아, 우리가 구체적인 무용 동작을 우리가 안무하듯이 여기다가 굳이 그 우리는 안무자는 아니거든. 컨셉을 말해주는 거지. 스토리보드에서는 굳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동작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 하는 데는 시간 그렇게 막 보내지 않아도 된다. 좋아.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야, 이건. 그지? 직접적으로 왠지 모를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은 동작이라는 거잖아, 그지? 추상적이지는 않다는 거고, 좀더 추상적이면 더 좋겠지만,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해놔놓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음악 만들면은 될것 같아. 근데 이거는 스토리보드 치고는 장면이 6개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네. 그리고 이거는 그림책이잖아. 그냥 스토리보드가 아니고 가로로 이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음악적인 음악이 있어야 돼. 음악을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가 있어야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는 거지. 다운이 거도 한번 볼게. 같이. 하루가 24시간이고 24시 이 24개의 음을 음정 간격으로만 구성할 곡을 진행시켜 보러 간다.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로 한다며.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음계가 이렇게 나온다. 와, 이거 다 좋은데 무조 음악으로 가면 지난 그 우리 수요일 날 레슨 할 때도 내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무조 음악으로 가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 음악이 한 부분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전체가 그렇게 나오면 음악을 듣고 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무조 음악이 음계는 무조 음악인데 리듬은 무조가 아닌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우리 현대 음악의 기본적인 그런 리듬들이 아니고 좀 정형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 데미지라는 악기 음색이 있거든. 자, 요렇게 지금 각각 타악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음색이야. 보통은 밑쪽으로 갈수록 저음 악기 좀 크기가 조금씩 변하지, 소리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구조를 나누라는 거거든. 곡의 구조를 어떤 부분은 부분 이렇게 음악이 좀 이렇게 발전하다가 어떤 부분은 군무를 할수 있게끔 리듬이 들어가는 게 좋아.
이런 걸 이제 리듬 음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3분 정도씩 중간에 끊어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리듬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구성해 주는 게 좋거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부분이고 지금 전기 없지? 이 놈의 자식. 1일, 2일, 3일. 너무 웃겨. 조금만 더 머릿속에 어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겠노? 스토리보드를 하는 이유는 음악이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방금 했던 거 자. 어떤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가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으로 이렇게 그지? 이거는 음열로 만들 수 있겠지. 무조음악은 이런 데는 되게 좋지, 그지? 이런 분위기를 신비스러운 분위기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까처럼 이런 부분이 이제 딱 등장하는 거지. 그 리듬 음열도 처음부터 그냥 궁장궁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이렇게 쿵 점점점점 음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아주 복잡한 그런 리듬들까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한다면 그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나올 건지 그게 여기에 표현돼 있어야 되는 게 스토리보드에.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다가 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이런 부분 나오다가 한다. 이 구성을 해보라는 게 스토리보드의 목적이야. 음악을 이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구성을 해보란 말이야. 한 곡 10분짜리 곡을 우리가 3분짜리 곡만 늘 너네가 만들잖아. 응? 그러니까 긴 곡을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주는 지난번에 그 곡을 그 곡 맞나? 한번 보자. 천사에게라는 곡이지. 화음 표기 잘했다.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야. 뭐야? 이걸 이렇게 따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밑에 붙이던가 아니면은 피아노 악보에는 최소한 밑 위에 보컬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보컬 악보에는 보컬 부르는 사람은 피아노 반주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없어도 되지만 피아노 악보는 피아노 예를 들어 반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멜로디가 뭔지를 알아야지 반주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 파트볼을 만드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뭐니? 너 악보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래 알았어. 요거 멜로디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이 화음은 이상한 것 같아. 오 크리스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가엾으나이. 어, 의사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는 살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간주가 꽤 기네. 여기는 뭐 가사나 대사 같은 거 없나?
와, 대작이네, 대작이야. 6분 26초짜리 곡이야. 특히 화음들이 확 몰아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지? 이거는 감정이 확확 막 올라오겠네. 효과도 없는 항암 치료를 시행해 부작용만 가득한 하품 남은 항암제만 투여해 대체 누굴 위한 나라요. 와, 감정이 막 쏟아지는 이 느낌이 화음이 여기가 연결이 좀 이상하지 않나? 대체 누굴 위한 나라. 여기 플랫 들어갔으면은 위한 나라 G 마이너가 아니고 G 디미니시를 쓰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좋다, 형주야.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곡이 길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 면에서 전체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주저리주저리 계속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또 한 가지 8분의 3박자로 하지 말고 8분의 6으로 해라, 차라리. 악보가 너무 지저분해지거든, 이렇게 하면. 심지어 8분 12박자도 악보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악보 화음이랑 이거 지금 조금 고른 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줘. 제대로 이거 안에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것까지 구성해가지고 형주가 직접 연기 겸 노래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번 들려줘. 아주 멋진 거대한 작품 하나를 들려줘서 너무 고맙네. 오케이.
주성이 악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음악 하나입니다. 이제 갈 수 있어. 주성이 목소리인데 이거? 가려줬던 그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 믿고 있었어. 살아가야 할 곳 기다리는 그곳 돌아가야 할 길 나가야 할 길 이제 돌아가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대를 향해 곳을 향해 나 돌아가리라. 저 노을처럼 째진다 째진다 소리 꽃을 올리며 그대에게 나 다시 돌아갈 수 있네. 베이스 없다. 베이스 베이스 넣어라. 좋은데 목소리도 아주 멋지고 짝짝짝짝짝 오 지금 이거 진짜 멋있는데 그러니까 왜 중간에 이렇게 확 한 번씩 치잖아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다가 확 이렇게 쏟아내는 그 부분에 뭐 규모가 확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소리가 막 올라갔을 때 문제야 여기. 요 부분 그지? 이 부분에 빠진 게 있어. 이렇게 소리가 딱 올라가면 피아노는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어야 돼. 피아노가 세게 치기 시작해 버리면은 밸런스가 매우 안 좋아.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 영역이나 아니면 베이스 기타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들이 밑에 베이스가 풍성하게 받쳐줘야 이게 이렇게 규모가 확 넓어진 느낌이 이제 찬연하게 난다는 말이지.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지. 여기에는 베이스 기타 하나만 더 들어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게, 내가 이 악보를 또 안 보내와서 아 답답해. 향해 나 돌아가리라. 저 노래 전하. 그지. 너네들 스피커에서 얼마나 지금 이게 들릴는지 잘 모르겠다마는. 향해 그곳을 향해 나 돌아가리라. 저 노래 전하. 이 베이스가 없이 들리고 피아노만 꽝꽝꽝꽝 막 소리가 들려서 그 부분이 약간 걸렸어. 이 부분이 왜 그 우리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 알지? 참 아름다운 그 노래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확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치? 특히 이렇게 아마 한음씩 떨어지는 그 사비 부분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드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주성이도 마찬가지고 형주도 마찬가지고 노래 그 예은이도 마찬가지고 노래곡을 만들 때 유념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내가 해줄게. 세 사람 공통적으로 이렇게 멜로디라는 건 좋은 멜로디라는 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왜 계속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듯이 반복되는 멜로디는 좋은 멜로디가 아니야. 그건 뭐 대중음악이건 좀 클래시컬한 음악이건 장르하고 상관없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맴도는 듯한 멜로디는 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는 좋은 멜로디를 만들 수 있도록 늘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특히 앞부분들 혹은 브릿지 부분들 늘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계속 뭐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노래곡 만들 때 멜로디는 꼭 그런 걸 신경 쓸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 소민이 가쪼면한 소품 또 하나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또 들어보자. 이게 끝이야. 소민이 아주 상큼하게 뭔가 시작하는데 시작하려다가 말았어. 여기까지지.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덜 됐더라도 했는데까지 주면 되긴 되는데 한 번 더 들어. 퀀타이즈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세디 따옴표로 퀀타이즈를 해야 되는 스윙 곡이거든. 딴따단따단따 이렇게 가요. 따안딴따단따단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16분음표로 퀀타이즈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소리가 날 수 있지. 그지 안 맞지?
이건 세디 따눔표로 8분음표 세디 따눔표 에이스 트리플렛 세디 따눔표로 전부 퀀타이즈를 하면 다 돼. 전부 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오늘은 곡을 준비들을 했네.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Q&A를 좀 해볼까 하니까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 좀 질문을 해. 내가 일단 질문이 따로 더 없으면 그냥 음색 오늘 리뷰하는 걸로 얘기할 테니까. 방금 궁금한 거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 아니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너네들 지금 작품 발표해야지. 지금 좀 전에 만든 이런 류의 음악들 있지? 너네들 이런 리듬들 잘 알지, 그지? 이런 종류의 음악들. 이렇게 세디 따눔표 이거를 이게 세디 따눔표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해. 이게 세디 따눔표라는 걸. 자 봐봐. 세디 따눔표 8분음표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 딘다다딴다다따단다다따단다다따다따단따단따단따 두 개 하나 그지? 세디 따눔표에 두 개 하나 이거거든. 우리는 이거를 네 개에서 세 개 하나로 그러니까 부점인 줄 16분음표고 점 8분음표 이렇게 돼 있는 부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부점이 아니라는 거지. 세디 따눔표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다 이렇게 놓고 전체를 여기 8분음표 트리플렛 있지. 여기 8분음표 트리플렛 요걸로 놓고 퀀타이즈를 하면 정확하게 떨어져. 정확하지. 자, 그러면 드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놓고
퀀타이즈. 그 다음에 베이스도 똑같이 놓고 퀀타이즈. 자, 같이 한번 들어볼까? 깔끔해지지. 요런 대중적인 곡을 만들 때는 조금 대중적인 리듬과 선율과 화음 요런 걸로 음악을 만들 때는 퀀타이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퀀타이즈만 잘해도 음악이 깔끔해진다. 그리고 이제 너무 딱 맞는 퀀타이즈가 조금 뭐 싫다 그러면 퀀타이즈 할 때 여기 퀀타이즈에 있지 그지? 옵션들 요거를 랜덤마이즈를 조금 주면 돼. 랜덤마이즈를 틱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퀀타이즈가 안 되고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퀀타이즈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뭐 해주면은 좋겠다. 질문을 좀 몇 사람이 했네.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목관악기랑 금관악기를 잘 못 쓰겠어요. 그거는 오케스트레이션 공부할 때 누구나 다 그렇고 스트링이 뭐 워낙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음악 그 악기들이고 스트링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조금 해놓고 나서 조금씩 붙이면서 해보면 된다. 근데 처음부터 피아노랑 막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막 빡빡 찢는 그런 금관 악기들 있잖아. 왜 빡빡빡빡빡빡 뭐 이렇게 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도 뭐 어떨 때는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만들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만 익숙해져 있으면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아름답게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목관악기랑 금관악기 익숙하지 않다. 그거는 지금 한두 마디로 내가 답을 해서 목관악기는 이거고 금관악기는 이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차차 어쨌든 그거는 해나가면 되고 네가 지금 3학년에도 아직 복학 안 한 상태로 모든 걸 다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러면은 빨리 지쳐 먹주야. 너무 빨리 지치지 않게 하려면 꾸준하게 누적의 효과라고 내가 늘 얘기하지.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막 미친 듯이 작업하는 것보다 그냥 한 달 내도록 조금씩 그냥 작업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양은 똑같더라도 공부하는 양은 똑같더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몰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누적된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둘 다 쓰고도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내가 강조하고 얘기했던 거니까 꼭
이 이야기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누적의 효과.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그걸 매우 많이 체험했고 체감을 했고 이제는 뭐 거의 확신한단 말이지. 가끔씩 보면 너네들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갑자기 막 실력 폭발해가지고 막 그지?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냥 바짝 하고 마는 거야. 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라. 운도 어느 정도 인생 살면서 뭐 따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너무 믿지 마라. 그거 사실 의미 없다. 한 번 빵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본기 없는 사람이 오래가지 못한다. 또 기타 쓸 때 스트로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 기타는 콘탁 말고 예를 들어 리얼 기타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리얼 기타는 그냥 그 단일 악기거든. 그래서 이제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추가하면 되거든. 여기서 씬스 같은 데 들어가면 리얼 기타 클래식이라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스틸 스트링 있고 이게 쇠 줄로 돼 있는 기타 음색이랑 그 다음에 쇠줄인데 그냥 기타 그 통기타의 소리 클래시컬한 그 소리를 원하는 경우 요게 이제 리얼 기타 음색이다. 스틸 핑거드라고 돼 있지. 요게 이제 손가락으로 치는 소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는 소리의 음색. 근데 나는 이 스틸 핑거도 있고 또 뭐 나일론 핑거도 있어. 이건 이제 나일론 소리지, 그지? 약간 클래식 그 기타들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런 소리보다 제일 일단 음색적으로 좋은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스틸 스테레오라는 거야. 이거 마이크를 두 개 써서 스테레오로 잡은 거야. 그래서 소리가 되게 리얼해. 진짜 앞에서 기타 듣는 듯이. 요게 치는 색이랑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핑거링 하는 소리들이 다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 잉잉 이런 소리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기타를 핑거링을 잘 해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은 잘 드물지, 그지? 그리고 이제 원준이가 질문한 거는 스트로크잖아, 그지?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 이제 지금 솔로 모드잖아. 요거를 코드 모드로 바꿔줘. 코드 모드로 바꾸면 이제 오른손으로는 코드를 짚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든. 그래서 물론 도미솔이면은 이제 C 코드, 도미솔이면은 도미솔을 다 짚어주는 게 제일 좋고, 다 짚지 않아도 거기에 유추해가지고 C 코드를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주긴 해. 두 개 음 가지고도. 그치?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세 개 음을 페달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주면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찍는 소리는 다운 스트로크이다. 위에 지금 스톰 다운이라고 나오지. 기본적으로 그죠? 그지? 스톰 다운이라고 나오지. 근데 이제 업 이렇게 업 그지? 업 스트로크이 또 있잖아, 그지? 업 스트로크이랑 다운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에 있는 왼손에 이 도하고 레를 사용을 하면 된다. 이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화음을 짚고 업 다운을 잘 활용을 하면, 왼손에 있는 걸 잘 활용을 하면 스트로크 기타 치는 이제 느낌을 낼 수가 있지. 도 샵은 뮤트다. 이렇게 줄 잡는 건 이렇게 도가 다운. 도가 업. 없다. 아니, 기타를 스트로크 할 때 밑으로 내려끊느냐 위로 올려서 내려끊느냐 이 말이야. 전위는 여기 있는 포지션대로 된다. 1포지션, 2포지션, 3, 4포지션까지 전위는 가능하다. 근데 기본 위치, 기타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기본 위치 우리 배우는 그걸로 보통 이제 되는 거지. 이거 왼손 오른손을 가지고 요거 연습 조금 해놔 놓으면은 뭐 기타 연습 안 해도 웬만한 기타 소리들은 좀 내기가 좋지. 그럼 코드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패턴 모드가 있거든. 또 여기 미디로 지금 들어오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있고, 패턴 모드라는 거는 클릭 히어 셀렉션 패턴, 그러니까 기타에 사용되는 패턴들을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들 있지. 그거를 여기에 딱 갖고 있어. 그래서 재즈, 펑키, 뭐 라틴, 뭐 이런 식으로 블루스, 그지? 블루스 막 팝, 락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분류를 해놨다. 그래서 그 각 장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 펑키, 나는 펑키로 연주하고 싶어요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각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예제 리듬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선택을 해. 그러면 이렇게 리듬 포지션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코드만 짚어주면 돼. 이제 스트로크도 할 필요가 없어. 이건 펑키지, 펑키.
이렇게 패턴 모드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알아두면 되겠다. 그 이제 기타가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오늘 음색 조금 소개해 주려고 했던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긴 했는데 지금 한번 봐봐. 너네들한테 없는 음색 드릴 거야 지금. 자, 티나구오 2.0 버전 음색, 또 디 오케스트라라는 음색의 컴플릿 버전, 그 다음에 소노키네틱의 오스티나토 스트링, 그 다음에 아마데우스 심포닉 오케스트라. 요거는 약간 어쨌든 이제 오케스트라 음색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 그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음색이더라. 뭐 아르바, 이거는 콰이어 그 합창 음색이고, 엘리지온, 엑스할레, 슈레데그, 이게 이제 기타 음색이야. 기타 음색. 진짜 락 음악에서 쓸만한 진짜 기타 소리들이 다 들어있더라. 전자기타 소리지. 그 다음에 포르쪼, 요거는 관악기, 금관악기 소리들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샘의 그 왜 심포비아라는 음색들이 있었지.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게 3까지 지금 갖고 있을 텐데 4가 나와서 4도 받았고, 사실 앞권은 이번에 바이올린 몇 가지인데 조슈아벨 바이올린이라는 음색이 있어. 그 조슈아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지, 그지? 스타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음원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색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이게 완전 기가 막히더라. 이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NI에서 나온 음색인데 이거 한번 들려줄까? 이거는 용량이 커가지고 반드시 SSD에 놔둬야겠더라. 하드에서는 불러 올리는데도 시간 많이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내가 레가토로 치는 느낌을 비루투오소 리듬이거든. 이게 비루투오소. 아주 진짜 멋있게 연주를 해줘. 그리고 데타체, 그 다음에 스타카토, 피치카토. 재밌는 거는 만들어져 있는 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은 지금 없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어서 쓸 수 있어. 그 연주 주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하모닉스, 콜레니오, 술폰티첼로, 술타스토, 그 다음에 크레센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트레몰로, 트릴, 스피카토. 그래서 트레몰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G 누르면 트레몰로로 바뀌지. 비르투오소. 비르투오소는 익스프레션, 아니 익스프레션이 아니고 요 그 모듈레이션의 작동을 하거든.
이런 느낌 만들 때 좀 좋은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음색 조금 하나씩 이렇게 보여줄 때, 보여줄 때 체크를 해놔, 메모를 해놔. 이제 본체 받아가지고 내가 넣어주고 그냥 용량도 그렇고, 일단 그거는 개인적으로 각 이제 한번 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고, 이게 용량이 한 1테라 정도 이번에 받은 분량이, 그리고 다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약간 쓸모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닥 많은 건 아니고, 내가 오늘 이제 음색 하나씩 들려주면 체크해놨다가 아 저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들을 외장하드 갖고 와서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걸로. 자, 가지고 간 다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좀 있던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일단은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다가 어디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넣어놔야 돼. 하드디스크 중에 어디에다가 SSD에다 넣으면은 이제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고. 자, 요즘 SSD 싸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씩 더 장만을 하든지 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방법이 이제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달라. 내가 설치해 준 콘탁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예전에 설치해 준 사람들 6.21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6.31이 있지. 콘탁 6.31이 지금 내가 받은 일단 제일 최종 버전인데, 요거는 지금 6.21 쓰고 있는 사람은 그냥 덮어쓰기 하듯이 3.1을 갖고 가서 한번 실행만 시켜주면 3.1로 업데이트 되긴 해. 여기 보면 매니지 라이브러리즈라는 말이 있지, 그지? 여기 매니지 라이브러리. 요거 누르면 요런 옵션이 나오거든. 여기서 add library 누르면 요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설치해둔 그 폴더를 찾아가야 돼. 내가 설치해둔 폴더를.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가 등록돼 있는 폴더를 딱 찍고, 한 폴더 안에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도 돼. 다 검색해 지가. 이렇게 찍고 확인 눌러주면은 쭉 이렇게 나오거든. 전체를 다 검색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알아서 complete 딱 요 메시지 뜨지. 이렇게 알아서 다 등록을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콘탁을 다시 끄고, 전체를 다 끄고 여기 VST 인스트루먼트에서 아예 뺐다가 다시 꼽으면, 다시 콘탁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오면 이게 다 등록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 요게 안 되는 사람이 한 번 있을 수 있어. 한 번씩. 여기에 설정 있지, 설정 여기에 들어가면 맨 똑같이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오거든. 라이브러리에 add library 해가지고 해도 되고. 또 몇몇 사람은 컨탁 프로그램 내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컨탁 프로그램 내에서 등록하는 게 내가 확인한 건 누구 건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한두 사람은 내부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등록하는 게 안 되고, 요 밖에 보면 웨이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라는 폴더 있을 거야. NI Complete 폴더 이렇게. 요 안에 가면 Add Library라고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그걸로 등록을 해줘야 돼.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요 내부에서 안 되는 사람은. 자, 어쨌든
한번 볼까? 티나구오 볼륨 2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하모닉스, 스피카토, 마르카토 이런 여러 가지 음색들이 이제 추가돼서 들어오긴 했는데 맹첼로 원보다 별로 좋다는 느낌은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솔폰티, 첼로, 하모닉스, 스피카토, 마르카토 등등 피치카토 요런 주법별로 프레이즈가 생긴 거 뭐 요거 가지고 조금 만족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e Orchestra Complete 요거는 스트링, 브라스, 우드윈드, 퍼쿠션, 오케스트라 악기들 전부 다 있다 이 안에. 그리고 좀 재밌게 움직이는 음색 중에 하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디 오케스트라 컴플릿이라는 음색이 있어.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오스티나토로 이렇게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리듬 연주하는 게 있다. 아르페지에이터. 요 종류는 다 바꿀 수 있어. 원도 있고 투도 있고 쓰리도 있고 뭐 이 안에 뭐를 안에 담아두고 할 건지도 정하면 되고 뭐 그렇게 나더라고. 근데 뭐 이런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게 용량이 적어. 그래서 불러오는데도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에디롤 알지 그지? 에디롤 대신에 쓸만한 악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The Orchestra Complete. 그 다음에 소노키네틱 오스티나토 스트링이라는 음색 이것도 특이하던데 음색 여기 하나거든. 그냥 말 그대로 오스티나토 알지? 동형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키를 눌러주면 자 여기 이제 이거였구나. 이렇게 화음을 치면은 그 화음을 인식해가지고 오스티나토를 만들어주거든. 밑에 코드 나오지 그죠? 예, 화음 짚어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채울 때 리듬 가지고 그냥 좀 채울 때 쓰는 그런 아마데우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음색도 디 오케스트라랑 거의 비슷하다. 음색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게 스트링만 한번 보면 상당히 샘플은 잘 돼 있어. 하프 소리도 좋고 나쁘지 않아. 대신 용량이 되게 적어.
에듀럴처럼 아주 간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색이거든. 또 중요한 건 에듀럴은 이게 안 먹었잖아. 스트링 음색 듣고 뭐 준수한데? 이랬지. 괜찮아. 왜냐하면 독특한 그런 개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다른 음악 만들 때 잘 섞여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좋거든. 에듀럴이 그래서 좋았던 거거든.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복잡하면 불편하면 암만 좋은 음색도 자주 쓰기가 꺼려지거든. 큰맘 먹고 쓰게 되지. 용량도 많고 이러면. 그래서 아마데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거 없는 악기도 없어 심지어. 그리고 그렇지. 리버브 좀 뺀 느낌? 바르톡 피치카토도 있다. 하프 트릴, 홀 트릴. 트레몰로. 지금 이렇게 헤드폰으로 딱 들어보면은 뭐랄까 스테레오로 딱 위상도 정확하게 나눠졌거든. 바이올린 왼쪽에 딱 있고 컨트라베이스 오른쪽에 딱 있고 근데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저렴함, 사운드의 저렴함, 그게 있어. 그게 이런 거 그냥 막 쓸 때는 좋은데 마스터링이랑 믹싱을 딱 해보면은 고급진 느낌이 기름기가 막 끼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퍼석하거든 이런 소리들은 확실히. 자 엘리시온 음색 시리즈는 다 전자음색 시리즈라고 보면 된다. 이상한 이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앰비언스로 배경으로 쓸만한. 아르페지에이터를 5개 이용해서 5개 음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음색이다. 음색은 아주 매력적이야. 매력적이기는. 그 다음에 엑스할. 이것도 뭐 거의 마찬가지 그런 신비주의 음색. 요즘 이제 나오는 음색들이 좀 독특한 게 여러 개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부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음색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색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 원샷으로 하는 거, dirty, airy, warm, pure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 음색으로 바뀌어 이렇게. 다 특수 음향들. 소리는 기가 막혀. 음질은.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 할 때 굉장히 쓸만한 그런
것 같고 하이브리드 키 스트라디바리 아까 뭐 바이올린 요 소리들은 들었고 하이브리드 키도 그냥 뭐 건반 소리들을 이용을 한 독특한 그런 디자인된 소리들이더라고. 파라이트랑 스테일라이트 요거는 비슷한데 맹신디사이저 음색이야. 이제 이게 6.0 콘탁의 6.0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 크기도 옆으로 더 늘어났지. 이렇게 훨씬. 그래서 이 음색들은 NIA에서 나온 음색들이고 이것도 그렇고 스테일라이트도 그렇고 지금 영화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선전하더라고. 모르지 뭐. 영화 음악 만드는데 좋을 것 같긴 해. 이거 시르델거 한번 불러와 볼까? 이거 전자 기타 음색인데 요게 시리즈가 요거랑 세 가지가 있더라. 프리시전이랑 슈레데거 시리즈가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나는 전자기타를 지금 이게 이제 나도 금방 받아가지고 이 음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본 상황이고 그래서 팬더 기타라는 기타 있잖아. 아주 유명한 전자 기타인데 그거를 완전히 100% 샘플링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이펙트를 기타 이펙트를 이제 먹일 수도 있고 기타 이펙트 따로 이제 또 뭐 다른 데 있는 기타 이펙트를 사용을 하면 여기다가 인서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펙트를. 요런 기타 이펙트들이 있거든. 여기 보면은 기타 앰프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야. 이것도 내가 안 그래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THU라는 플러그인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타 이펙트를 갖다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것도.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옛날 기타 앰프. 아우 시끄러. 관심 있는 사람은 어쨌든 써볼 수 있도록 하시게. 이것도 까는 법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NIA에서 나온 것 중에 누아르라는 피아노 음색이 하나 있거든. 아주 약간 좀 고즈넉한 이 피아노 톤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하게 이렇게 약간 슬픈 느낌 톤이 엄청 우울해.
누아르 퓨어. 이름이 누아르야, 누아르. 누아르 피아노. 그 다음에 또 조금 시나바이라는 시바나이 시바나이라는 음색이 있는데 이것도 특이해. 그 여자의 솔로 프레이즈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건반마다 프레이즈가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색. 재밌어 이것도. 다음에 또 뭐 있냐. 미니멀이라는 음색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미니멀 뮤직처럼 어떤 그 이게 미니멀 뮤직 요런 식으로 딱 만들던 사람이 그 필립 글래스잖아. 필립 글래스가 사운드 이렇게 엮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어디 있니? 이런 식으로 이 화음 맹 화음만 이렇게 치면 되고. 여기서 버튼으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 소리들을. 쿠션, 우드윈드, 브라스, 스트링, 브라스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미니멀 뮤직 만들어주는 그런 음색도 있고. 그 다음에 힙합 만들 때 제일 많이 쓰이는 DM307이라는 키트. 이거 드럼 키트야, 드럼 키트. 데미지하고는 달라. 근데 데미지 사운드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건 실용적인 악기인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런 효과음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렇지 엘레멘트 킷에 들어가면 뭐 다 그냥 힙합 음악용 그런 사운드로 돼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로소 이것도 이제 브라스 음색이랑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요즘 참 신박한 그런 소리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화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오른손으로는 이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왼손은 이제 검 왼손은 화음을 연주를 하는 거지. 요게 지금 브라스, 그로소, 브라스고 콰이어도 있고 퍼커션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어. 스트링도 있고 우드윈드도 있고. 그 다음에 소토보체, 소토. 이것도 브라스, 우드윈드. 소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다 요즘은 이래 보니까. 화음을 연주를 해줘야 돼. 밑에서 이렇게 화음을 연주를 해줘야 돼. 이건 왜 안 변하지? 아, 여기 변하네. 이렇게 변하는 거. 스트링도 있고 우드윈드도 있고 아까 그로소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음색이라고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더라. 데미지 2가 있다. 데미지 음색 알지? 헤비오시티 데미지 음색 2.0이 나왔는데 뭐 거의 비슷한 그런 톤들로 구성돼 있고 음질이 더 좋거나 뭐 별로 그러진 않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듀티 음색을 벅스, 그러니까 합창이랑 이런 이제 사람 목소리로 돼 있는 듀티 음색들 이런 것들을 또 모아둔 음색인 것 같고 듀티 벅스. 그지 이런 거. 귀신 나올 것 같아. 카프리치오. 카프리치오는 오케스트라 음악 악기이고 여기 이제 스트링, 우드윈드, 브라스, 맹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다.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화음으로 연주하는. 왼손으로 화음 연주.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수 바꾸는 게 왜 어디 가버렸나 다. 아래에 에이라이아, 에이리아, 에이리아. 이걸 읽지를 못하겠어. A R E I A. 요거는 스트링 음색이다. 스트링 음색. 시네마틱 앙상블 스트링. 시네마틱 앙상블 스트링. 요게 또 조금 권해주고 싶은 음색 중에 하나야. 상당히 음질 좋도록 돼 있어 이게. 바이올린 16대. 12대도 아니고 16대 바이올린 소리들이고 나쁘지 않아 음색이.
스트링만 돼 있는 음색이다. 아레이란 아 에라이라 에라이야 에라이야 에라이.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보고 음색들 한번 쭉 봤는데 일단은 많이 받은 거에 비해 가지고 와 이거다 하는 그런 쾌재를 부른 음색은 따로 없다 이번 파스에는, 이번 시즌에는. 근데 몇몇 악기들, 아까 바이올린 뭐 그 솔로 소리라든지 또 실용적으로 쓸만한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고, 나는 일단 이렇게 받아놨으니까 필요한 게 딱 보이는 사람은 좀 메모해놨다가 다음번에 나한테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좀 기다려야지. 참, 질문 있으신가요? Any question? 수고하셨습니다. 가라는 얘기네. 그래. 외장 하드 같은 거가 있어야 돼. 아니면 지난번처럼 내가 좀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 SSD 있잖아. 왜 500기가짜리나 하나 있거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돌려도 돼. 저번에도 그랬어. 너네들이 할 줄만 알면 폭탄 돌리기 하면 되거든. 오늘 집에 그 하고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너네가 근데 학교에 자주 안 오기 때문에 그게 이게 한번 폭탄 다 돌리려면 한 학기 다 갈 수도 있어. 전에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 되면 곤란하지. 자, 다른 뭐 이야기할 거리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 날 대학원생들 보고 수요일 날 레슨 보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자. 제발 토요 레슨 할 때 곡 조금 안 쓴 사람들 있지. 조금 괜찮게 조금 작업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 게으른 거는 너네 나이에서는 맞지 않는 거야. 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바이.